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캠프에서는 공정선거 공모전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부정선거, 공정선거를 이슈로 해서 좋은 노래들을 응모받은 것인데, 많은 분들이 응모를 했지만 그중에 탁월한 두 분을 최우수상, 우수상으로 포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그 수상식을 다 했고, 간단한 간담회도 했는데, 오늘 두 수상자를 여기 모셨습니다. 잠깐 대화를 좀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뭐두분 이제 상을 받으셨는데, 박하선 씨또 우리 강효원 씨 네. 각자 자기소개를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시겠어요? 이번에 최우수상 노래 부문에서 수상하게 된 경기도 이천에서 취미로 음악하고 있는 박하선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환영합니다. 또 우리 네, 이번에 제가 우수상을 수상하게 된 강효원이라고 하고요. 저는 한국항공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에 있고 고양시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오늘 두 분이 이번 이제 공모전에 응모하게 된 동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박하선 씨부터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단 선거에 대한 젊은 세대로서 관심은 이제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에서 부정선거라고 하면 어느 정도 대중적인 인지도는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면 선거인데 부정선거는 또 무엇이고 부정하게 선거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인가? 오늘날 사회에서 그런 궁금증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서 본 공모전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준비를 하면서 공부하면서 알게 된 많은 사실들과 또 공정하게 선거를 진행하려면은 마냥 그냥 선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매뉴얼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예, 아주 감사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 대학 교양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정치 문제나 우리나라 선거 역사들에 대해서 좀 공부하게 되었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조금 국내 정치에도 관심을 갖고 이제 지켜보다가 제가 이제 공모전도 평소에 이제 많이 지원을 하거나 하고 있는데요. 마침 제가 이제 지원을 할때 부정선거 방지대라는 곳에서 이런 공모전을 열고 있다는 거를 네, 알게 되어서 너무 좋은 취지인 것 같아서 제가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작품인지 한번 작품 소개를 우리 작곡가들로부터 좀 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하선 씨 먼저 만드신 곡에 대한 네.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제곡 같은 경우는 제목이 Freedom is not free라고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지었는데요. 곡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와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거의 중요성과 함께 구성을 하였고요. 후렴구가 그렇고 이제 본 소절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지키고 올바른 선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적인 측면을 설명을 한 곡입니다. 네, 우리 강효원 씨도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모전이 이제 로고송 공모전이다 보니까 일단은 최대한 좀 간결하게 곡을 하려고 하는 것도 있었고 해서 조금 이제 어떤 가사를 넣으면 좋을까 생각을 많이 하다가 이제 홈페이지에 가면은 어떤 식으로 이 부정선거를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항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중에서 제가 보고 조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절차들만 한 4~5 정도만 순서대로 이렇게 담아서 가사에 넣으면은 되게 간결하게 전달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가사로 곡을 구성하고 그리고 멜로디를 붙여봤습니다. 예, 아주 취지를 잘 들었는데, 그 노래를 한번 실제 들어보면 어떨까 싶네요. 우리 박 감독님, 이거 준비가 예, 되겠습니까? 어떤 곡부터 드릴까요? 최우수상부터 예. 네. 우리 박하선님이 직접 작곡한 노래입니다. 우리가 바로 세워야 할 정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 나머지 전곡은 나중에 다시 한번 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효원님이 네. 출품하신 우수상 한번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우리 강효원님이 우리 박하선님이 작곡한 노래를 들은 소감은 어떠세요? 일단은 되게 세련돼서 몰랐고 랩일 줄 몰랐고요. 들려드리겠습니다. 들으신 소감이 어떠세요? 되게 듣기 편안하고 CM송의 정석 같은 느낌이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우리 저 박하선님은 좀 급한 일정 있는 거를 같이 잠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제 중요한 얘기들은 다 했으니까 우리 둘이 좀 더 대화를 나눠도록 하죠. 그 4.15 선거에 대해서 네. 이 작품을 이제 만드시면서 언론에도 보도가 잘 안 되고 네.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로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까?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제 제가 대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이제 그런 우리나라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갖게 됐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그 전에도 물론 이제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교육을 통해서 배운 거 있겠지만은 좀 더 대학교 때는 아무래도 대학교 전공 수업이니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자연스럽게 이제 4.15 부정선거가 2020년에 있었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 무신경했는지 사실 왜냐면은 이번 선거 때도 선거 한 2주 전인가요? 1주일 전인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때 그 이제 선관위 쪽에서 사전 투표하면서 네. 문제가 발생한 걸로 있었고 그 이외에도 되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어쩌면은 이제 대통령 선거니까 아무래도 더 부각된 것도 있겠지만은 그때 2020년에는 총선거였으니까 그때 그 사건도 그거 못지않게 사실 저는 더 심각하다고 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한테는 조금 더 알려지고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저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나는 사실은 선거사범 수사를 많이 해본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4.15 총선 결과에 대해서 네. 이제 재검표 네. 작년 6월 28일 날 그 첫 번째 재검표가 있었잖아요. 네. 그걸 딱 보니까 재검표라는 게 표를 직접 우리가 보는 건데 우리가 본 표는 유권자가 투표한 그 투표지가 아니에요. 유권자가 투표한 네. 걸 도저히 볼 수 없는 게 막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게 공정한 선거가 아니잖아요. 그치? 표가리를 했다든지 부정선거를 한 그런 증거물들이 막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4.15 부정선거 이슈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재검표가 이루어지면서 제가 보니까 이 4.15 총선은 전체적으로 이게 그 유효라고 말할 수 없는 무효였어요. 그래서 내가 전면 무효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뒤에 4차, 5차 재검표 하니까 내 말이 다 맞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부방대 만들고 부정선거에 대한 대응을 해나가기 시작했죠. 거기에 이제 국민들이 맨 처음에는 거의 잘 모르셨는데 이제는 한 30-40%는 아시게 된 것 같고
그렇게 4.15에 대해서 부정선거 얘기를 쭉한 뒤에, 국민들도 이제 아는 분들이 꽤 많아진 뒤에, 3구 대선에서도 다시 부정선거가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우리 감시활동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의 감시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에 기존의 정치에서 하지 않던 참관 외에 다른 감시활동들도 이제 많이 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성과가 돼서, 지난 이제 대선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됐죠. 그런 점에 우리 젊은 우리 강효 의원님도 그렇게 관심을 좀 같이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제 젊은이의 입장에서 우리 기성세대랄까, 또 정부랄까, 정치권에 혹시 바라는 점이 있으면 어떤 거를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번 선거 가장 이슈가 어쩌면은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20대 젊은 층이 제일 많이 부각된 선거가 아니었나 싶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어쩌면은 이제 지금 시대도 그렇고 전 세계가 되게 나이가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고 하는 그 와중에 우리 젊은 층은 사실 굉장히 소외되고 있다고 우리도 모르게 은연중으로 많이 느끼고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하면서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정치권에 우리 20대가 제일 요구했던 거는 사실 공정함이었던 것 같거든요. 물론 다양한 이슈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지만 그 와중에 지난 정권에서 가장 저희들에게 부족하다고 느꼈던 것들은 뭐 조국 사태도 그렇고 공정성의 결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 저희 공모전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이제 저는 왜냐면은 그 준비 기간 할 때가 선거 이전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부정선거 방지돼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도 계속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했었는데, 그런 어떤 움직임을 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저희 젊은 층에게도 앞으로도 어쩌면 되게 중요한 일이 될수 있겠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점점 인구가 줄어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은 이제 이끌어가는 층도 아무래도 연령대가 낮아지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더욱더 고령화 시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젊은 층에서도 저희 이런 정치, 막 정치라고 해서 뭔가 뭐 편가르기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번 선거 때처럼 조금 단순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원하는 게 있으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공정성이 필요하다. 그럼 공정성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취업이 안 된다라던가 뭐 집값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잘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봤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들어주고 그리고 우리한테 이제는 조금을 관심을 갖게 됐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흐름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좀 개인적인 바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인 바람이라기보단 제 주변도 다 그런 것 같아서 꼭, 네,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좀,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 같아요. 그동안 이제 젊은이들은 우리나라의 정치랄까, 또 국정의 중심축이 되지 못했어요. 맞아요. 기성세대들이 중심이 되고 젊은이들은 도와주는 세력 정도, 이런 정도로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제 젊은이들이 일해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이게 난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OECD 38개국 중에 30대, 40대, 40대 이하가 수반인 나라,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인 나라가 15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3분의 1 이상이거든요. 30대, 40대. 오스트리아 총리 같은 경우는 30살에 총리가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이제 안 돼서 나는 젊은이들에게도 큰 일을 할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연세 드신 분들은 기회가 없어져, 이건 아니에요. 네, 그런 난 건 사실은 연세 드신 분들도 일할 수 있으면, 그럼 얼마든지 더, 정년을 왜 우리 지금 이제 사람도 없는데 65세, 70세로 자릅니까? 아니에요. 네. 그걸 또할수 있으면 더 늘리고. 우리 김형석 박사는 지금 102살이신데도 지난번 보니 강의 정정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그런 상생의 나라를 만들어가면 좋겠다, 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취약한 부분은 사실 젊은이들이에요. 기회가 그동안 너무 없었고, 또 정말 이게
지원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서 그들의 생각보다는 그냥 어떤 혜택을 주는 이런 느낌으로 가지고 있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같이 만들어가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보더라도 나는 이제 정말 공명선거, 공정하고 공명한 이런 선거가 꼭 필요한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오늘 이제 그 대화를 나누면서 네.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번 말씀하시죠. 방금 이제 말씀하신 거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치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저도 꼭 이런 기회가 잘 없으니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저희 젊은 세대들은 이제 운동권이나 학생권 뭐 시절도 아니고 아니면 뭐 박정희 시절을 거치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편가르기에 있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런 부정선거라는 거는 민주주의 수호 그 자체잖아요. 그게 꼭 제가 뭐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저희 사회에서도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을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이 뭐 무언가를 지지한다거나 수호한다고 해서 그거를 꼭 정치색으로 판단을 하고 뭐 그렇게 편가르기보다는 정말 이제 앞으로 세상이 많이 바뀔 거거든요. 그 와중에 저희 젊은 추억은 중심이 돼야만 하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도 저희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앞으로 그 남은 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꼭 젊은 층이 일을 해주고 잘 돼야 저희 다른 세대 분들도 잘 될 거라고 저는 정말 생각하거든요, 진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정말 꼭 무슨 뭐 정치적으로 젊은이를 지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보다는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도 젊은이들을 많이 도와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은 정말 감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정말 너무 소외되고 있거든요. 정말. 네, 정말 우리가 젊은이들과 또 연세 드신 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나라, 상생의 나라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갑자기 마련된 자리인데도 좋은 얘기, 정말 참고할 만한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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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